빠방 하이. 심슨 하면 먹방, 먹방 하면 심슨 아니겠습니까? 미쳐버린 마개조 음식이라든가 기름기 좔좔 혈당 치솟는 음식이라든가 우리나라와 다른 음식 문화가 많았죠. 오늘은 미국 뷔페의 넘사벽 스케일부터 뭐든지 채소로 만들어버리는 비건 음식들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심슨 속 신기한 미국 음식 문화 6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봐도 경이로운 호머의 먹방.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햄버거, 도넛, 바비큐, 과자, 면 요리. 먹고 또 먹고. 말리지 않는 이상 배가 터져라 먹죠. 특히 뷔페 가면 난리 납니다. 이거 보세요. 오죽 먹어댔으면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식당 주인은 괴물의 먹방쇼라며 홍보를 하고 있다는. 우와? 오늘은 골저스한 호텔 뷔페에 온 심슨 가족 수년간 열심히 일한 호머가 드디어 주택담보 융자금을 갚게 되어 축하 파티도 할 겸 뷔페에 간 겁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음식 퀄리티. 호머와 마지는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만 먹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죠. 빵, 오트밀 이런 게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호머의 픽은 훈제 연어, 새우, 게다리. 1분도 채 안 돼서 동나버린 접시들. 이후 가족들의 야무진 뷔페 먹방으로 마무리. 여기서 드는 궁금증. 미국에서도 뷔페를 즐겨 먹을까? 예스. 고기 러버, 해산물 헤이터, 비건, 디저트 덕후, 알레르기 환자 등 사람들이 저마다 먹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는 이곳 바로 뷔페. 특히나 양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천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라스베이거스 등 큰 도시를 포함 어느 지역에서나 뷔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름 좔좔 중식 뷔페, 향신료 듬뿍 들어간 인도 요리 뷔페, 풍부한 식재료의 튀르키예 요리 뷔페, 시푸드 천국 일식 뷔페, 이탈리아 요리 뷔페 등 나라별로 다양한 장르의 뷔페가 넘쳐나고요. 도시에서는 치킨 뷔페, 피자 뷔페, 샐러드 뷔페 같이 가성비 넘치는 뷔페들의 인기를 끌고 있고요. 시골이나 외곽에서는 비교적으로 가짓수가 적거나 가격이 저렴한 가정식 뷔페들이 자리 잡고 있죠. 한국에 애슐리가 있다면 미국에는 골든코랄이 있습니다. 골든코랄은 스테이크 등의 다양한 고기 메뉴가 대표적인 미국식 뷔페 레스토랑으로 1973년 개점을 해 현재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로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고 미국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체인점이라 애슐리와 가장 유사한 포지션이라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요즘 인기인 이곳 바로 한식 뷔페. 각종 채소를 담아 DIY로 비벼먹는 비빔밥 뷔페부터 삼겹살, 갈비 등 한국 감성 가득한 코리안 BBQ 뷔페, 한정식 집밥 뷔페, 매콤한 떡볶이 뷔페까지 소소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박한 호텔 아침 식사부터 카지노에 호화한 만찬에 이르기까지 몇 세대에 걸쳐 인기를 얻은 뷔페 식당들. 하지만 몇 년 전 팬데믹의 여파로 미국 전역의 뷔페들이 폐허 위기에 몰렸죠. 그래도 최근에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인해 일반 식당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뷔페가 다시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뷔페 참 좋아하는데요. 미국의 뷔페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베이킹의 진심인 마지. 시즌1부터 매년 베이킹 실력을 키워오더니 지금은 눈 감고도 쿠키를 만드는 경지에 도달했는데요. 각종 파이는 물론이고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핫도그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쿠키에 혈당 폭발할 것 같은 브라우니까지. 하지만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 컵케이크. 할로윈 컵케이크, 민트 컵케이크, 초코 컵케이크, 생크림 컵케이크. 마지의 컵케이크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특히 마지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민트 컵케이크는 교회의 바자회에서 판매하자마자 순식간에 $50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고요. 이 맛에 반한 베이커리 사장은 마지를 전문 파티시에르로 스카우트하기도 했죠. 미국에서의 컵케이크라. 이처럼 어머니의 손맛이 듬뿍 담긴 추억의 간식 포지션입니다. 오븐에서 갓 꺼낸 케이크 시트에 크림치즈, 버터 등으로 만든 프로스팅을 올려주고 알록달록한 장식을 꾸며주면 완성! 혼자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아담한 크기라 모임, 행사 등의 이벤트가 있을 때 홀케이크 대신 준비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린이의 생일날에는 화려하게 장식한 컵케이크를 파티 전용 트레이에 올려 준비하는 게 국룰이죠. 컵케이크의 기원은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세기 후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사용되던 모든 요리책은 영국의 요리 레시피였습니다. 1780년 가사 노동자 출신의 아멜리아 시몬스는 미국인에게 실용적인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1796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미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용어들로 쓰여진 아멜리아 시몬스의 요리책을 출간. 책이 워낙 인기였지만요. 그중 유독 인기를 끌었던 레시피가 컵케이크입니다. 작은 컵에 넣어 구워 만든 가벼운 케이크라고 언급된 것이 그 시초이죠. 앙증맞은 크기, 손쉬운 재료와 레시피로 인해 가정집에서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었으며 1900년대 들어서부터 컵케이크 위에 다양한 맛이 더해지기 시작. 20세기 초에는 간식으로 대량 생산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컵케이크 하면 떠오르는 머핀. 외형으로 봤을 때는 딱히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런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분명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먹는 방식인데요. 컵케이크는 머핀보다 훨씬 부드럽고 단맛이 강하며 아이싱이나 크림을 얹어 화려한
데코를 꾸며주고요. 기념일 그리고 특별한 날에만 자주 먹는 편이지만 이에 반해 머핀은 식사용으로 먹는다는 느낌이 강하며 컵케이크보다도 밀도가 높고 덜 단 편이고 견과류와 건과일, 초콜릿칩 등 다양한 토핑을 첨가하죠. 오랜만에 컵케이크가 땡기네요. 심슨에 빠질 수 없는 아이스크림 먹방. 초코 딸기 바닐라 콘 아이스크림, 퍼먹는 대용량 아이스크림, 미쳐버린 비주얼의 파르페, 코엔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끝도 없이 쌓아올리는 셀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방 잠깐 보실까요? Daddy will give you a little help. A little more. A little more. 미국의 아이스크림 시장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인 1인당 연간 20.8리터의 아이스크림을 소비하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엔 아이스크림 생산 전용 함정을 운용해서 군대에 보급했다고. 와? 맛잘알 미국인들, 아이스크림 역시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케이크 위에 얹거나 롤케이크로 만들어 먹는 건 기본. 쿠키 사이에 넣어 샌드 형식으로도 먹고요. 각종 시트에 말아 롤케이크처럼 먹거나 뭐든지 튀겨먹는 민족 아니랄까봐 아이스크림 역시 튀겨먹는다는 이거 보세요. 따끈하고 바삭한 튀김옷과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조화가 은근 찰떡이라고.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겐다즈. 하겐다즈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54개 국가에 매장을 두고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인데요.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한 브랜드로 꼽혔죠. 둘, 벤앤제리. 우리나라에서 베스킨라빈스와 같은 포지션인 벤앤제리는 미국에서 매장에 들어가면 꼭 있는 아이스크림 경쟁사인 하겐다즈가 바닐라, 초콜릿 등 단순하지만 확실한 맛의 제품들을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초콜릿칩이나 쿠키, 과일 등 여러가지 맛을 혼합하여 다양한 부재료를 첨가, 큼직하게 들어간 토핑이 트레이드마크라는. 이외에도 원하는 재료를 믹스해서 먹을 수 있는 콜드스톤, 젤라또 타입과 소르베 타입의 국민 아이스크림 브랜드 탈렌티, 낮은 칼로리를 앞세워 미국 시장을 석권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브랜드 헤일로탑 등 맛있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아이스크림 땡기네요. 고기처돌이 심슨네 가족. 아주 고기만 봤다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하지만 이를 몹시 불편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리사. 네, 호모가 프로 육식러라면 리사는 프로 채식러입니다. 저녁 메뉴에 고기만 나왔다면 모두 까기를 시전하고요. 고기 파티가 벌어지는 날에는 돼지 바베큐를 멀리 날려버리고요. 실수로 베이컨이라도 먹게 되면 브로콜리로 탈탈 털어버리죠. 사실 리사가 처음부터 채식을 한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베이컨의 한 하는 고기 러버였지만요. 충격적인 계기로 인해 강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지의 추천으로 이야기 동산에 놀러간 호머네 가족. 악명 높은 이곳, 어찌나 유치하고 따분한지 일도 흥미가 안 생기는데요. 그나마 바트가 사고를 쳐주는 바람에 빅재미를 보긴 했지만 역시나 이곳은 노잼 그 잡채. 그때 리사의 시선을 사로잡은 귀여운 양 한 마리. 새끼 양도 리사가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아주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날 저녁 맛있는 고기 반찬을 준비한 마지. 우와, 네, 하필 그날 저녁에 오른 건 양고기였죠. 이야기 동산의 새끼 양과 오버랩되는 저녁 반찬. 이후 충격을 받은 리사는 채식주의를 하게 되었다고. 리사 같은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은 국가 미국. 유럽 채식주의자 동맹 EVU가 발표한 자료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미국의 채식주의자는 무려 972만 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숫자를 기록했죠. 미국의 소비자의 약 6%가 채식을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고요. 39%의 미국인은 완벽한 채식주의는 아니지만 가능한 최대한 동물성 관련 식품을 배제한 채식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죠. 건강상의 이유로, 동물보호와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종교적인 이유 또는 주변 사람의 영향 등 저마다 각각의 이유로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채식주의도 다 같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채식주의의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먼저 완전한 극단적 채식주의자인 프루테리언. 프루테리언은 과일과 견과류만 허용하는 채식주의로 식물에 잎, 줄기와 뿌리는 섭취하지 않고 열매와 과일, 곡식만 섭취하고요. 육식을 모두 금기시하는 비건은 육류와 생선, 그 외에 우유와 계란, 꿀 등 동물에서 얻은 식재료를 일절 먹지 않고 식물성 식재료만 허용한다고 하죠. 리사처럼 유제품은 먹지만 생선과 해물, 계란 등을 먹지 않고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락토 베지테리언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채식으로 유명하고요. 동물의 알을 먹는 경우인 오보 베지테리언, 유제품과 동물의 알을 먹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유제품 동물의 알, 동물성 해산물까지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하죠. 와우! 특히 리사가 채식주의
식물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식물성 대체액을 먹던 이장면, 식물성 소시지, 가짜 버스트, 오조 포아그라, 비트팸 샌드위치, 유정 소시지 등 딱 봐도 맛없어 보이는 표정 어쩔. 알고 보면 이장면 역시 현실 고증이 제대로입니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곡이 바로 식물성 대체육. 2000년대 들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채식주의,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식물성 대체육 시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체육 햄버거, 대체육 스테이크, 대체육 피자 등 미국 전역 19,000개 소매점과 레스토랑에 식물성 고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대체육 기업 비욘드미트는 식물성 단백질을 추출해 섬유질, 효모 등 여러 식물성 원료와 혼합해 실제 고기와 매우 흡사한 맛과 식감을 만들어낸 걸로 유명하죠. 대체육 햄버거라 비주얼도 그렇고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호머가 제일 잘하는 거 바로 먹방. 눈채로 먹기, 급하게 먹기, 자기 직전에 먹기, 일단 입에 우겨넣기, 과식하기 등 먹는데 항상 진심인 느낌인데요. 이런 호머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기 앞에 처참하게 패배한 호머의 모습. 리사 몰래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 방문한 심슨 가족. 딱 봐도 맛집 스멜 낭낭한 이 느낌. 소고기 샐러드에 통째로 익힌 소고기, 소고기 튀김 등 올리 고기만을 추구하는 레스토랑이랍니다. 합격. 이 메뉴판을 보던 호머는 빅사이즈 스테이크를 발견. 에게 고작 2kg 스테이크라고. 식탐 버튼 제대로 눌려버린 호머는 2kg 스테이크보다 더 큰 사이즈를 내오라며 호장을 부리죠. 그때 의미심장한 표정의 종업원은 특별 주문을 받는 스테이크가 있다며 추천을 하고 바쁨 푸 갑자기 분위기는 푸드파이팅 대회로 변신. 그렇게 무려 7kg의 초대왕 스테이크 먹방이 시작된 겁니다. 식탐킹 호머가 이 정도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맹무슨 반도체 먹지 못하고 KO를 선언. 이로써 호머는 먹장이 아닌 식충이었다는 반전으로 마무리. 위대한 나라 미국, 어떤 음식이든 한 대빡씩 먹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햄버거부터 튀김, 샐러드까지 사이즈 업그레이드. 전 세계 온갖 먹거리들이 미국만 들어왔다 하면 초대형으로 변하죠. 실제로 성인 한 명의 권장 칼로리가 2400칼로리지만 미국인은 평균 3700칼로리를 훌쩍 넘게 섭취하니 알만하죠. 이렇게 잘 먹는 만큼 미국에는 푸드파이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명 경쟁대식가. 음식을 빠르게 또는 많이 먹는 것으로 이를 주제로 경쟁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가볍게 성인 손바닥만한 핫도그를 10분에 30개 이상은 먹어야 대회의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수준이고요. 퍽퍽한 팬케이크는 탑처럼 쌓아서 먹어야 하고요. XXX라지 사이즈의 피자는 기본 중의 기본. 미트파이는 몸이 다 가려질 정도로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하죠. 와? 푸드파이터계의 살아있는 전설 조이 체스트넛. 그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네이선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무려 16차례의 우승을 거머쥐며 넘사벽 푸드파이터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이 화려한 전적 좀 보세요. 8분 동안 141개의 삶은 계란을, 10분 동안 76개의 핫도그를, 빅맥을 12시간 동안 32개를, 이외에도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10년간 70가지가 넘는 신기록을 달성. 자신의 불타는 먹방의 열정을 전 세계로 알리며 푸드파이터의 영역에서 전무후무한 성과를 남겼죠. 하지만 이 푸드파이터 절대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장난으로라도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주먹밥 빨리 먹기 대회에 참가한 28세 남성은 3분 안에 주먹밥 5개를 급하게 먹다가 질식사 사망한 사례가 있죠. 역시 음식은 적당히 맛있게 먹는 게 베스트인 것 같네요. 역시나 뭐 하나 그냥 먹는 법이 없는 맛잘알 미국인들. 조금 다른 점도 있지만 역시 먹는 건 다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심슨 속 신기한 미국 음식 문화 5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아이스크림?